there again. So? Well, he's looking at us. Andy! She's pregnant? Not for long. The fetus will abort from the trauma of the procedure. Boston의 한 대학에서 연쇄 강간 사건이 발생합니다. Ricky, where are you, baby? Baby, what's the matter, sweetheart? Forensic says it's the same man who raped Caroline. 범인의 신원 파악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 피해자인 학생들의 교수 앤디의 고민은 날로 깊어가죠. 마침 며칠 전 병원에 들어온 실력 좋은 의사 제드 일덕에 피해 학생은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자화자찬에 열중하던 제드가 앤디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앤디 아내 트레이시도 같은 병원 소아과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제드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던 부부 앞에 그와 또다시 마주칩니다. Speak of the devil. The devil appears. I was just recounting all your exploits here. 앤디는 가끔 복통에 힘겨워하는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했죠. 간혹 질투도 하지만 그때마다 언성이 높아질까 늘 트레이시에게 맞춰줍니다. 또 이웃에 살던 소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늘 처음처럼 오붓한 시간도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집에 새를 놓쳐던 아내의 말에 앤디는 상의도 없이 집을 구하고 있던 제드에게 선뜻 방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밤새 여성과 소음을 일으키며 늘 활기찬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트레이시. 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복통으로 인해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그녀에겐 제드의 행동도 뭔가 수상했죠. 한편 얼마 전 지각을 하고 혼쭐이 난 학생 폴라가 약속을 잡은 지 한참이나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사고가 빈번해진 탓에 걱정이 된 앤디가 그녀의 집에 찾아가는데 폴라!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집해 가던 그 연쇄 강간범에게 폴라도 당한 뒤였죠. 하지만 최초 발견자인 앤디가 갑자기 용의선상에 오르고 형사는 확실한 결백을 보이자며 그에게 정액 샘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또다시 복통으로 괴로워하던 트레이시가 응급실로 실려가죠. Somebody talk to me. We've got massive hemorrhaging. It's probably an ovary. We'll have some more numbers in a few minutes. 하필이면 방금 전까지 여성들과 술잔을 기울이던 제드가 호출돼 트레이시의 수술을 집도합니다. She's pregnant? Not for long. The fetus will abort from the trauma of the procedure. 그런데 상황이 꽤 심각하게 돌아가죠. 한쪽 난소가 망가져 복통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남은 난소 하나마저 위태로웠습니다. Jed. We've got some pathology in the second ovary. 조직 검사 후 수술을 하자는 후배들의 말을 무시하고 남은 난소까지 제거하려 드는 제드. 확신에 찬 그를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이 소식을 앤디에게 전해 동의까지 받아내려 하죠. If I close her up now, she could die of toxic shock in the middle of the night. 영원히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앤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 수술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곧 앤디의 결혼 생활에 파국을 가져다 주죠. He took my insides out and you gave him permission. 게다가 제드가 고집을 부린 한쪽 난소가 결국 정상으로 판명돼 병원까지 위태로워집니다. Tradition owes me a favor. Lab won't be a problem. It'll be a problem for me. 병원의 무마에도 불구하고 좌절에 빠진 트레이시는 병원을 상대로 200억 대의 소송에 승소하고 제드의 의사 자격까지 박탈시키죠.
한편 이혼을 당하고 홀로 남게 된 앤디. Mrs. Worthington. 새 전구를 가지러 학교 창고로 내려간 그가 우연하게도 여학생을 연쇄 강간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범인인 학교 수위와 마주칩니다. 범인과의 엄청난 사투 끝에 결국 그를 잡아낸 앤디. 사건이 해결되자 부쩍 앤디와 가까워진 형사는 이별에 대한 상처로 괴로워하는 그에게 묘한 말을 합니다. How well do you know Tracy? She's my wife. 트레이시가 임신 중이었기에 더욱 힘들어했던 앤디가 사실 용의자로 몰릴 당시 받아놓은 정액 샘플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앤디는 트레이시에 대한 배신감에 제드의 소송을 돕겠다 말하죠. 그러나 한사코 이를 거부하던 제드를 뒤로하고 트레이시의 변호사를 찾아가는 앤디. Talk to her friends, talk to her mother, talk to the people she works with at the hospital. What did you say? What do you want from me? 12년 전 돌아가셨다던 그녀의 엄마 또한 버젓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죠. You wouldn't marry her though. Not even after she got pregnant. What's the name of the doctor, David Lilienfeld? How much do you think she's going to give her dead mother? Was it? 딸에게 질려버린 엄마는 앤디에게 힌트를 던져주고 백만장자의 병원에서 근무했다던 의사 데이빗의 주소를 알아내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엄청난 빗줄기에도 배신감에 치를 떠는 앤디는 이윽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죠. 이 모든 게 트레이시와 제드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허망해진 앤디 앞에 수상한 추사기 하나가 떨어지죠. 얼마 후 거액을 챙긴 뒤 이곳을 뜨려던 제드와 트레이시가 애정 행각을 벌이던 사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추사기를 보자 앤디가 다녀갔음을 확신합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혹시 들통난 건 아닐까 앤디를 떠보려던 트레이시에게 그는 이런 말을 하죠. Ma'am, would you happen to know anything about a drug called Perginal? I'm sorry? 임신 유도제인 약품을 과다 주입해 난소에 문제를 만들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두 사람. 그러나 결정적인 물증이 없을 거라 확신하는 트레이시에게 이웃집 소년의 염탐이 증거라며 그녀를 당황케 하죠. Shit! What do you want? I want half. What the fuck do you think I want? Give the man the money and let's get out of here.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던 제드는 절반의 돈을 주고 떠나자 말하고 이웃 소년을 살해해 증거를 없애겠다는 트레이시를 강하게 말립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그녀의 욕심은 결국 제드까지 살해하죠. 강한 욕망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망고의 젤리처럼 자신이 놓은 덫에 걸린 트레이시는 결국 이웃 소년을 해치려다 덜미를 잡혀버리죠. 1993년작인 이 작품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스릴러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교수와 제자에서 부부가 된 커플과 남편의 동창과 한통속인 부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떡밥인 연쇄 강간범 등 영화의 중반까지 모두를 의심하게 만들죠. 사랑하는 자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신원 미상의 대상이 되는 설정 또한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후반으로 갈수록 연쇄 강간범의 이야기는 단지 떡밥에 불과할 뿐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들을 비껴간 살인범의 정체부터 허점투성이의 스토리가 드러난달까요? 영화는 범인과 트레이시 그리고 제드의 정체를 알기 전까지 용의자가 된 모두를 의심하는 과정에서의 호기심으로 그 허점들을 메워갑니다. 게다가 앞서 소개해드린 To Die 4에서 악녀로 열연한 니콜 케이드먼과 시종일관 활기찬 도른자 역할의 알렉 볼드윈의 연기가 영화를 끝까지 잘 이끌어가죠. 지난 모든 게 거짓이 돼버린 사랑과 배신, 그리고 숨은 반전 스릴러, 영화 멜리스였습니다.